시민들 누구나 매일같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운영과 관리는 해외 선진국들조차 쉽지 않습니다. 미국 뉴욕 지하철의 경우 무려 25개의 노선을 운행 중이지만 노후화된 탓에 위생 문제와 치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독일 베를린 지하철에는 개찰구가 없어 검표원이 불시에 돌아다니며 일일이 승차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지하철은 노선별로 운영하는 회사가 다르고 회사마다 운임료도 제각각이어서 환승 때마다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체계적이고 편리하기로 유명한데요. 지하철 모든 역에서 깨끗한 화장실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고, 버스와 지하철 내부의 냉난방 시스템과 무료 와이파이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부터 소음, 안전, 먼지 문제를 해결해주는 스크린도어와 역마다 실시간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 등 최첨단 시스템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용요금은 1,350원으로 뉴욕 $2.75, 도쿄 170엔에서 320엔과 비교하면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게다가 통합 환승 할인 제도가 있어 최초 1회 요금만으로 최대 4번까지 버스에서 버스 또는 지하철에서 지하철, 버스, 지하철 간 무료 환승이 가능한데요.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제도는 대중교통 이용 수단에 관계없이 이용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2004년 서울버스 및 수도권 전철에 적용된 후 경기도버스, 광역버스, 인천버스 등으로 차츰 확대되어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승 체계를 가능하게 한 건 바로 교통카드입니다. 버스와 지하철에 설치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함으로써 환승 여부와 이동 거리를 계산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노선버스에 비접촉식 교통카드를 도입한 나라로,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매표소 없이도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고 수집된 교통 이용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시스템 개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 우수성으로 교통시스템 인프라의 해외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6년부터 ITS 관련 총 14억 달러 규모의 수출이 성사됐고, 콜롬비아, 아제르바이잔, 그리스, 베트남, 몽골 등 총 57개국에 진출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는 교통관리, 교통카드, 대중교통으로 최근까지도 사업 실적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티머니가 뉴질랜드 웰링턴 철도에 AFC 시스템을 수출했는데요. 뉴질랜드는 환경보호를 중시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이고, 특히 수도 웰링턴은 뉴질랜드에서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률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티머니는 2008년부터 웰링턴 대중교통 정산사인 스냅퍼사를 통해 한국과 같은 대중교통 결제 및 환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했고, 서비스를 인정받으며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출한 시스템은 버스에만 머물렀던 정산 서비스를 철도 전체 노선까지 확대하는 사업으로, 철도 버스 정기권 및 다양한 요금제 도입과 철도 버스 간 환승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미 외곽철도 5개 중 2개는 상용화가 완료됐고, 따르면 다음 달부터 전체 노선에 대한 대중교통 정산을 담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티머니는 이를 바탕으로 버스 철도의 통합 요금제 및 태그리스 결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타임튜브였습니다.